반갑습니다. 여기 광덕사 옆에 안양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참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암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우리 스님, 여기 안양암에 계신 노스님을 뵈려고 합니다. 성자 탁자 스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노스님을 뵙고 안양암 불사한 얘기며 광덕사의 유래며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10살에 중이 돼서 시방 87살이고 네. 이제 광덕사 주지를 제가 26년을 했어요. 네. 그때에 네. 버스도 안 다니고 굉장히 어려울 때 네. 해서 어떤 유식한 사람이 와서 그 사적기를 광덕사 거를 내놓고는 나를 다 알아주더라고. 네. 그러는데 그때 보면은 검은 자파파경도 있고 평풍도 종기 많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나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린 모양 같고 이 산 중에 암자가 89암자가 있었다고. 근데 시방은 다 없어지고 안양암하고 길상암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조대왕이 5년 엄청 오셔가지고 그 병 때문에 거기 와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서기방광을 하는 게 가마를 돌려서 강덕사로 왔어요. 강덕사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방팔신이 땅을 다 강덕사로 줘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만복사라고 있는데 만복사, 강덕사, 만복사, 개천사, 을랑은 그렇게 사적게 있어 을랑이라고. 을랑으로 그렇게는 부역을 다 면제해라. 세조대왕이 그렇게 명령한 것도 있고 사적기에 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고 이거는 내 안양암은 한 600년은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와서 저를 두 분 지었어요. 이거를 두 분 짓고 요거 그래도 적다고 해서 새로 지은 게 27년 전에 지었어요. 그러는데 이 대웅전은 앞으로 다 문화재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잘 지어가지고 지을 때부터 문화재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나중에 50년 되면은 문화재가 된다. 이 날개랑 뻗은 거를 봐요. 딴 데 절하고 닮아 이 절이. 이 아주 극락전이 근사하게 잘 지으셨어요 선생님. 그리고 요것도 저기 저 옆에 이 집도 저기 그게 어디예요? 저 요사체로 쓰시는 이 채요? 예, 이것도 월정사. 월정사. 아니, 월정사. 그거하고 똑같이 진 거라고 이 공침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이 공으로 짓는 걸 목수가 나한테다가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선 요 이 공으로 지어서 요것도 아주 좋은 집이고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이런 거는 초입공 집인데. 법당에 들어가 보고 이런 집을 보면은 선제한 게 달보. 여기 와서 선제를 우선 설명을 할게. 여기 선제가 이 집집마동 달보 작은 법당이야. 아, 작은 법당. 옛날부터 모시던 부처님. 부처님. 여기도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와서 이 선제가 이게 석가래 된 게 달잖아요. 저 위에 봐. 요렇게 좁게 해가지고 이거를 목수들이 미타서서 한 달 씩 하더라고. 이 부처님하고 내가 아주 속 터져 죽을 뻔했어. 이 마루랑 못으로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치신 거예요? 네. 요게는 이제 법기보살이라고 옛날부터 600년 전부터 모시던 부처님이고 여기 이제 탱화도 다 오래된 거고 오래된 창가고 그러고 뒤에 탱화도 진짜 오래돼 보이고 오래되고 이 용상방 글씨도 지선노스님이 이렇게 쓴 글씨 덤으로 누구 노스님이요? 지선노스님 지선노스님께서 그럼 이거 오래된 거네요? 오래된 거지 이제 그것도 그렇고 요게 이식 재현하고 요 글씨도 봐봐. 요것도 참 좀 이거 간판 그것도 봐봐. 이식 재현하고 내신 무천하며 심려 장벽이라사 가히 입도하느라 이렇게
바깥으로는 모든 쉬는 인연을 쉬고 네. 안으로는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네. 장벽 같은 걸 가위 뚫고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네. 이런 전부 나무 못이요. 법당도 그렇고 나무 못이구나. 나무 못이요. 이게 저기 지른 나무가 이게 네. 통목이요. 통목. 아 통목? 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도가 통목이에요? 이게 지드란 게 다 통목이요. 괴목나무요? 괴목. 이건 썩지도 않는 나무. 그렇구나. 이거는 강원도서 비와는데 물풀의 나무예요. 아 물풀의 나무요? 이런 건 썩지 않는 나무. 아, 썩지 않는 나무? 예.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무. 이거는 밑에는 괴목나무. 괴목나무? 예. 저도 고치라고 못도 다 안 받고 빼기 네. 좋으라고 저렇게. 네. 저렇게 해놨어요. 새로 들이치니까 새로 달아내신 거예요? 달아낸 거예요. 네. 그런데도 기술적으로 잘 달았잖아. 네. 여기 한번 이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봐요. 네네. 여기 이, 안에 요사채. 요사채인데 네. 네. 뭐 청소도 안 하고 엉망일 건데 이거를 네. 이거를 기둥 하나 하는데 네. 목수 니시서 열흘을 하더라고 하나에. 열흘을요? 예. 그럼 왜 그러냐? 이거요? 안에를 동그랗게 다 파네. 다 파내고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십자로 그려놓고 네.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이걸 다 파내고는 여기서 공기가 통해서 썩지 않게 썩지 않게 예, 자 기술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애초에는 요것만 마루만 있었는데 네. 이걸 달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집도 되게 오래돼 보여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치양스님이 현재 쓰고 있는데 그때 돈으로 이때 27년 전에 오. 이거 짜는 품값만 1,500 들었어. 오. 얼마나 이거 꼼꼼하게 요런 데 잘 짜고 요 저기 요런 데도 전부 사람 넣어서 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이,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로 네. 이게 참말로 썩이가 아까워.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개짝하고 이런 게 다 넣고 직장 나쁘 이거는 네. 지선노시님이 내가 사람이 와서 말을 잘못하니까 네.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써주셔서 이게 뭐냐면 언출여전 불가경발 네. 말은 말 나가는 게 화살 같아서 네. 가히 가벼이 말하지 말아라. 네. 이니 유령난발이라 한번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네. 힘이 있어도 못 빼낸다. 우리 상자가 말 대답을 하도 잘하고 네. 동대나가 똑똑하길래 공부하러 참선하러 갔을 때 네. 내가 벽보를 이걸 찍으라고 했거든. 이걸 거리라고 했거든. 네. 갔다 와서 뭐라고 하나 봤더니 아무 시랑타네요. 그래. 네. 난 네가 하도 고집시어서 이렇게 이걸 네. 구정스님의 구정스님 아홉 분 소설 뜯어 고치라고 하는 걸 이거를 네.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아. 저런 데마다 안에 벽화도 이렇게 다 넣으셨네. 다 너무 예쁘게 하셨다. 저 저런 걸 봐. 네, 얼마나 네. 저거를 잘 했나. 네. 저렇게 못한대요. 오조신님 육조 해령대사예요. 네. 네. 어, 이제 그 금강경 저기 하러 오니까 네. 그 신님한테 물으니까 모른다고 네. 항매산에 가서 오조신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네. 이제 그게 가가지고서 네. 여쭤보니까 넌 방아나찌라. 네. 그냥 이제 질투하고 그럴까봐 네. 방아찌라고 해가지고 네. 몰래 이제 방아 찢는 데를 밤중에 가셨어. 네. 가셔가지고 방아 다 찢냐 물으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방아 다 찢었는데 택미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다 했는데 아직 인가를 못 받았다 소리지.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권신님이 방아 머리를 씹은 딱딱 때리고만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밤중에 내 방에 성경에 들어오라 그 소리. 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선 전법을 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개송이 전법 개송이 네. 그러니까 네. 도전 저기야 상경을 네. 도능 고요한 밤 상경 딸에 전했고 그러니까 전법한다 소리요. 네. 응. 수성강산 만리풍 네. 근심은 만리강산에 다 보냈다 소리. 네 수성강산 어, 근심은 네. 만리강산에 다 보냈다. 천안 대비 불감토요. 대지다 대비한 그 눈을 천 개 가진 사람도 네. 네. 그 도리를 뚫어보지 못한다. 그 천안 대비 불감투. 투. 수풍하고 가전상. 네. 바람은
바람을 따라서 비가 하해가지고 앞산에 다 근심이 지내갔다 소리. 네, 순풍하고 과전산. 과전산. 네. 아유, 강덕사가 아깝다. 꽃이 스님. 어머, 스님 이렇게 예쁘게 심으셨어요. 그 취향 스님이 그렇게 네. 같아서. 너무 예뻐 여기 안. 꽃도 개코도 가꿀 줄도 모르면 날 갖다 그렇게 해놓고 죽이고 그래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보지 그냥. 여기 저 굉장히 커요 스님. 크기도 커지만은 네. 그 참 뭐 저 안에 아, 저기가 다 선재가 그렇게 깎아서 아, 다 한 거예요. 선재가 아주 유명해요. 저기 몇 겹씩을 내는 것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잘했지. 너무 잘했어. 아, 스님 말씀 드리니까 진짜 여기 멋있게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어요. 탁자도 어떻게 높게 지으셨어요? 탄양도 높게 지고 이게 탁자도 그 우리 농 짠 사람이 잘 짠 거예요. 내가 야단스럽게 짜지 말고 그냥 그 점잖게 짜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지었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 마루를 못 하나도 안 박은 거야. 이 마루도 똑같이 그런 마루 안 못 하나도 안 박았어. 안 박았어. 이제 못 하나 안 박고 한 거야. 애를 써서 또 이랬는지 스산 스님 저게 반야신경. 아 누가 쓰신 거라고요? 지선로 스님. 아 지선로 스님께서 와 글씨체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이제 그러면 여기 저기 사진을 그게 많으신데 기선생님 경신년 9월 25일이면은 시방만 하나님 14년 된 편지요. 그렇게 오래인데 네. 내가 여기 이제 저기 17살 때 와서 예수님 21살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 조카가 있어. 네. 조카가 있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전에 자기 앞으로 산을 네. 이게 저기 7.6불 맞히는 거를 오니까 신님도 눈이 어둡고 아무도 사람도 없고 다 나가고 있고 내가 그 살림을 하다가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서 이제 동학사를 갔어요. 동학사를 가서 배우는데 21살 때 신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니께는 뭐 볼 수가 없어. 보니께 뭐 빚도 많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 조카가 살림을 다 하고는 지 앞으로 다 해놓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초상을 치르고는 근절 주의심이랑 내려오시라고 해서 신도님한테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내가 다 그 조카 보고 초상 빚이 얼마냐 그렇게 얼마라 하라고 그러면 또 땅은 뭐뭐가 있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땅은 뭐뭐가 있고 뭐는 지 앞으로 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서 네가 도둑놈이야. 너는 너 고모를 하나 충댄 거 없고는 네가 못한 짓을 다 했으니까 너 고모 장례비도 네가 다 치르고 산은 내가 찾을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네. 그 땅을 다 찾았어요. 아, 네. 다 찾고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터가 강덕사 터요. 네. 땅도 5만 7천 평을 내가 조개조개 다 등록을 하고 아, 이제 안양암을 이렇게 하도록까지 하고 또 우리 집 상자가 20살, 21살에 준비돼가지고 시방 나이가 이런 여덟인가 되는데 네. 내가 이제 한 7년 전에 네. 그 사람이 다 등록 저 이거 진 걸로 해가지고 네. 시조로 해서 그래 다 이렇게 줘버렸어. 나는 네. 이제 뒷방에 물러앉아 있고 네. 지선로 스님이 네.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러는 게 안 네. 됐으니 게 적극적으로 저를 가르쳤어. 이거 초발심 작용도 그 스님이 이렇게 지선로 스님이 이렇게 써주시고 네. 이거를 안 보고 까꿀로 바로 애우도록까지 나를 가르치셔서. 이런데 봐봐, 부모 은심 종류별이요, 부모의 은혜가 아무리
저 깊은 암, 마침내 이별이 있고 부처의 중약물이로다 부부간의 의의가 아무리 중해도 또한 나누어 여의는 도다. 인정사주 통림스코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수풀에서 새가 잠자는 것 같아서 큰 한이 오는 땐 각각 날라 총소리만 하면 딱 나면 각각 날라간다 이 소리예요. 그전에 이제 저기 홍건로 스님도 여기 와서 많이 계셨어요. 홍건로 스님도 그 큰 스님인데 그전에 수덕사 그 조실 스님, 해안 스님도 여기서 우리가 많이 모시고 살고 내가 강덕사서 있을 때 큰 스님 내를 많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 실심 덕제는 또 마음을 잃고 재물을 얻는 것은 만세하머니 일만 세상에 원한을 생킴이요. 그 실제 덕심은 재물을 잃고 마음을 얻는 것은 고제 잠시나 괴로운 것이 잠깐 있단 말이에요. 소탐 대실이 가호와 적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하겠는가. 궁계 심사 심사하여라. 그대는 그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라. 지삼로 스님 그때 계실 때거든. 어디 갔다 오신다 응접실에 걸어놓으니까 그 스님 어디 가든지 글이 있으면 다 읽어보거든. 읽어보니까 누가 글을 잘 썼다 하고 읽어봤디야. 네. 그랬더니 꽃머리가 하님께는 박지선서 하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네. 광덕사에는 몇 년 정도 사셨어요, 스님? 26년. 광덕사에도 그렇게 26년이나 사셨어요. 주지로 사셨잖아요. 주지로 삶에 그때는 대중이 한 3, 40명 됐어요. 많았었네요. 비구 스님도 있었어요? 비구 스님도 열 사람 넘었지. 큰 스님 네명 같이 모시고 그때는 모시고. 어디 가서 얻어먹을 때가 신천하니까 다 이리 오셨어요. 대중으로 비구니 스님도 그렇게 많이 계시고 비구니 스님도 많았고 외워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어요. 옛날에는 많기 많았지. 여기는 걸어댕길 때 보수도 안 댕길 때 무지한 고생했지. 무지한 고생. 먹을 것도 많이 없잖아요. 먹을 그때는. 것도 없어서 버릇살 한 가만히 팔아다 놓으면 이틀이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농사를 많이 지었지. 농사를 막 보리를 막 50가마서 해가지고 막 지어서 딱 먹고 이렇게 총문에 가서 정화할 때도 저 사진이 찍었지. 오, 이거 진짜 역사네요 스님. 역사지 이거. 오,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그때 찍어도 스님 내가 이거 찍어도 사진이 돈이 없어 못 찾아왔어. 근데 나는 그래도 억지로 찾아왔지. 여기 어디가 내가 있어. 스님 어디. 여긴가 보다 여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들 젊은 사람들이 잘해나가고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에요. 이제 중대는 사람이 없잖아. 후학들에게 한 말씀 이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거 조언이나 좀. 아니 뭐 나 그런 거 할 자격도 못 해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지선호 스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반은 정감노를 많이 보시고 막 그런 예언을 많이 해서 우리 불교가 한창 쇠퇴해졌다가 다음에는 다시 또 일어난다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이제 그 말씀만 생각을 하지. 감사드립니다. 예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안양암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근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노스님께서 타시면서 운동하신다는 근에예요. 평생을 거쳐서 불사하고 노력하신 그런 정성이 느껴집니다. 구석구석의 안양암을 둘러보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노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우리 시대 우리 스님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